가세요. 됐습니다. 그래도 나오지만 신기하죠. 나오긴 나오지만 아까하고는 네.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카니발프 지금 장착하고 나와서 한번 바라봐 보겠습니다. 조금 나오긴 해도 다시요. 밟아주세요. 밟아주세요. 더 세게. 네, 됐어요. 일산 고양시, 고양시에서 오셨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 주행 한번 하고 왔고요. 매연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 엑셀링 한번 해볼게요. 더 밟으셔야 돼요. 어우, 한번만 더요. 됐습니다. 매연 등산인데요. 매연이 아주 심하게 나와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한번 또 홈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같이 주세요. 같이 주세요. 다시 한 번. 엑셀 한 번만 더 밟아주세요. 나는 오늘 매연이 가장 좋은 곳을 보셨는데, 아까 영상이 안 찍힌 문제로. 밟아주세요. 매연은 거의 아까보다 더 없어졌고요. 이제 이건 냄새는 하루 이틀 상관 싹 없던데. 설치 위치. 예, 예. 설치 위치 다시 잡겠습니다. 테이프에 두 개, 그리고 후트 라인에 밑에 두 개, 그리고 위에 두 개, 여섯 개 하고, 그다음에 하나 하고, 저희 플러스 에너지 접지. 플러스 잘 치웠고요. 또 저희 신제품 효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라파 플러스 원. 앞으로 이걸로 고객들 많이 만나뵐 겁니다. 사장님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네. 네. 매연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설치 전에 밟아주세요. 네, 한 번 더요. 한 번만 더요. 네, 됐습니다. 사장님 매연이 좀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산타페 CM 지금 도로주행 테스트 갔다 왔는데요. 아까 매연 나왔었던 거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엑셀 좀 밟아주세요. 아드님 와봐요. 이리 와보세요. 아드님이 밟아보세요. 바쁘셔서. 엑셀 밟아주세요. 한 번 더요. 뗐다가 한 번 더. 쫙 밟아주세요. 조금 나오긴 해도 없어요. 거의, 거의 없죠. 네. 냄새는 이제 거의 안 날 거고요. 매연은 어차피 한 12월 상간 계속 타면서 쌓여있던 거 싹 벗겨져 나가면 이제 매연 걱정 안 하시면 돼요. 희한하죠. 자, 지금 한 주행 한 15분 정도 다녀왔는데 좀 설치하고 틀려진 게 있다면 간단하게 느끼시는 것만 말씀해주시면 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악셀을 밟았을 때 전에는 두껍는데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좋아졌고 속도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악셀을 떼면 탄성으로 해서 꽤 오래 가는 부분이 참 좋고 매연도 안 나오고 매연이 안 나오고 매연 고민도 좀 있으셨는데 매연 출력 모든 게 좀 향상이 됐네요. 네. 자, 여기를 타보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예. 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연비도 오토 탑재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예. 장점이든 단점이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저희가 바쁘신데 전화드려서 여쭤보고 안 해요. 대신에 24시간 전화 받습니다.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그 소중한 자료를 쓰겠습니다. 네, 설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렉스톤, 밟아 주십시오. 밟아 주세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고객님하고 한 번 더 도로주행 테스트 한 15분 정도 갔다 왔고요. 자, 한번 밟아 줘 보세요. 한 번 더요. 계속 빠져나오죠. 네. 자, 요거 빼나가야 되죠. 자, 저렇게 티켓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악기를 처음에 넣어. 계속 시커먼 여기 나오는데.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거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사양이 한 15분 정도 운행했는데, 느낀 소감 잠시만 또 여쭤본다면. 차가 많이 가벼워지고, 네. 액셀도 많이 가벼워지고, 차가 쑥쑥 잘 나가요. 쑥쑥 잘 나가요. 네. 워낙 무거웠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클리닝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전하게 좀 느끼는 거 들어가면, 더 가벼워지고, 힘들고 좋아지고. 네,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 어때요? 엄청난데요? 야, 일단 좀 설치한 다음에 다 정리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조금씩 나와요. 예. 네. 예, 네, 됐습니다. 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네, 됐습니다. 자, 한번 밟아주세요. 조금 벗겨져 나오죠? 근데 처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보다는 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쌓여있던 거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에서 10일? 그 정도면 다 벗겨져 나갈 거고, 고속도로에서도 일부러라도 한 번씩 콕콕 밟아줘야 돼요. 쌓여있는 거 벗겨져 내야 돼요. 지금 안에서 불완전연소든 완전연소 갖고 있어도 이제 다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쌓여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네. 어, 한 번 더요.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심하죠. 이 정도면 그래도 저희 그 매장에 온 차 중에 10매비? 10매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매연으로. 네. 10이 안에는 안 들어가요. 쳐보세요. 조금 올라오죠. 그죠? 많이 바뀌었죠. 이제 거의 네, 타면서 없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타봐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첫 타자 그랬던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연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매연 나와요. 네, 지금 테스트 주행 한번 하고 또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로 주행 테스트 다녀왔고요. 사장님,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먼지고 봐요. 안 나오죠? 지금 엑셀을 심하게 안 하는 거예요. 엔진 무리가니까 안 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 안 나온다고. 그렇죠? 아까 매연 봤잖아요. 지금 한 20분, 25분 그 도로주행 테스트 다녀오셨는데 사장님이 느끼시는 그대로 변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짧게 한번 여쭤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출력하고요. 네. 차 부드러워진 거? 네네. 부드럽게 나가는 거.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표현력이 지금 사장님이 딸리시지만 피부로는 다 느끼실 거예요. 잠깐 많이 보시죠. 네. 알기 전에 제가 계속 느끼고 왔었거든요. 아, 일부러. 네, 인천에서 오시면서. 지금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 틀려졌어요. 제가 많이 틀려졌죠. 아, 본가 버신 합니다. 네,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네. 네, 밟아주세요. 아.
오, 매운. 자, 매운이 굳이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잡아주세요. 한 번 더요. 이렇게 줍니다. 네. 자, 밟아주세요. 한 번 더요. 예, 됐습니다. 그게 몇 년씩이죠? 06년식 키로수는 15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요. 자, 한 번 더요. 많이 줄었죠? 그죠? 많이 줄었죠? 많이 가도.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도로 중에 한번 나가보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밟아서 보세요. 한 번만 더요. 네, 됐어요, 됐어요. 한 번, 주행 테스트 한번 하고 오세요. 갤럭포 지금 설치 후에, 설치하자마자 좀 밟았습니다. 한 번만 더 밟아줘 보세요. 장착하고 바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쨌든 죽었어요. 이제 타고, 저희랑 타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아예 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아까에 보다 한 7, 80% 바로 들었죠? 아니, 지금 말고요. 잡아주세요. 좀 더요. 보세요. 아예 안 나오죠? 네, 안 나와. 됐어요. 가주세요. 됐습니다. 나오지만 신기하죠. 나오긴 나오지만 아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